맛집 모십니다. 지금 남쪽 신전에 와 있고요. 화살을 주네요. 오, 세 보이는데. 오,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데. 타이밍이 안 맞네요, 계속. 일단 한 대 때렸습니다. 점프하면 뒤로 가서 한 대 때렸는데. 화살로만 데미지를 입나봐요. 어, 됐다. 아, 화살로만 데미지를 입는 게 맞나 봐요. 어, 열쇠가 나왔는데, 페이스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페이스가 뭔지 모르겠고요, 아직. 어, 여기는 불 붙여주면 위쪽에 벽화가 있네요. 자, 다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화살 줄 테니. 어, 없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주겠죠. 부엉이한테 잡혔네요. 자, 일단 나가죠. 힘의 조각 고정시키고. 뒤에다 던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못 지나가니까 아이고, 안 맞았네. 다시 맞아라, 맞아라. 이쪽까지 바위가 막혀 있는데 땅이나 좀 파볼까요? 오랜만에. 아무것도 없네. 강한 느낌인데. 여기 저번에 왔던 데 같은데. 요정의 셈이죠? 어, 지금 하트가 얼마 없으니까 일단 먹을게요. 다 안 찼네요. 한 번 더. 이럴 거면 그냥 요정한테 말을 걸 걸. 자, 위쪽
동굴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잠깐 방문했다 갈게요. 뭐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아, 여기 행복 있는 데구나. 물 속에서 뭔가 반짝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봤나 봐요. 일단 뗏목 타기는 지금 안 할 거니까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 그냥 갈 수가 없네요. 뗏목 타기를 해야 되네요. 이런 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백루피. 백루피가 없어요. 일단 요쪽에가 지금 열쇠 구멍이 있었던 걸로 보였는데, 아이고, 계속 잘못 눌러서 백루피를 당장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택 쪽으로 해서 넘어갈게요. 지금 소라껍질 14개 정도 있네요. 땅 파면 하나 더 주나? 없네요. 이런. 이쪽으로 건널 수 있을까? 자, 혹시샷 써서 넘어갈게요. 아이고, 그냥 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거든요. 요렇게 가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놓쳤고요. 못 올라가네.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요정의 셈인데. 건너가야 되는데 뗏목 타고 와야 되나요? 이런 루피가 없는데 어떡하지? 루피를 빨리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삽사느라고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괜히 샀네요. 어떡하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돈을 빨리 수급해야 됩니다. 미니게임이라서 좀 하고 싶은데
다른 데를 좀 이동해서 60루피 정도 구해와야 되는데, 저기 올라갈 수 있나? 지금 만보 연못 초원 만 쪽에는 없을 것 같고, 오두막 주변으로 한번 좀 걸어보죠. 뗏목이 오늘 많이 먹네요. 껍질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제 15개인가요? 계속 파고 싶어서 그냥 못 지나가죠. 전에 이쪽도 보물상자 하나 못 얻었던 게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60루피 정도 있으면 딱인데. 자, 일단, 어구, 잠 못 놀렸네요. 요거 건들면은 나올 때 힘들 것 같아요. 루피냐? 오, 루피다. 50루피, 113루피가 돼서, 이게 아닌가 보네.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아이고, 다시 돌아가자. 소라 껍데기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돼지들 좀 잡아주고, 이번에 한번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 보자. 10개 단위로 뭔가 아이템을 줬던 것 같은데. 꽤 많이 올라가네요. 첫 번째 보상. 하트 조각 하나 얻었습니다. 두 번째 보상도 한 번에 받네요. 센서 얻었습니다. 이제 근처에 가면은 소라 껍질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귀찮아 거기는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혹샷이 아니었네요. 혹샷 써서 위로 올라가죠. 잠깐만, 이 위잖아요. 여기에 워프 있는데 그냥 갈걸. 괜히 아래쪽으로 왔네요. 위쪽으로 바로 다시 가겠습니다. 열쇠는 금방 얻었는데 진행이 더뎌졌네요. 뭔가 땅 파야 될것 같은 알리몸이라.
북쪽맵 주변에 있다는 건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충 파보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가자. 위쪽이네. 저 위쪽 동굴은 아마 갔었던 것 같거든요. 확신이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자, 백루피 있으니까 탈게요. 아이템 수집으로 하죠.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혹시샷을 좀 잘 쓰면 되는데. 자,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안 돼. 조금 어이없다 싶을 정도로 억지로 혹샷을 써서 안 돼. 위쪽으로 높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위쪽으로 높이 먹었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놓쳤네. 일단 여기 로피라도 먹죠. 아, 하트네. 아, 또 놓쳤어요. 여기 삽질 좀 합시다. 소라 껍질 하나 얻었고요. 위쪽에 보물 상자가 있었는데 몰랐네요. 이런 갈 수 있나? 옥샷 다시 세팅하고 올라갈 수 있나요? 길이 없네요. 샷의 마술사가 돼서 여기 못 올라가겠네요. 올라왔다. 역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 더
바레르. 오 그래. 하고 내려가자. 무피를 그래도 좀 챙겼으니까. 이제 거의 끝인데. 417 루피가 되었습니다. 일단 안 할게요. 여기도 지금 아이템이래. 센서 올린 거 보면은 소라 껍질이 있나 봐요. 오픈 쪽에 있나 본데. 일단 던전이 우선이니까 오긴 했는데 길이 없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었나?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었나 보네. 뭐지? 낚였네. 위에 왜 갔다 온 거지? 저기를 가려고 지금 한 바퀴 돌았던 건데 올라가는 데가 또 있나 봐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저 본부 상자는 신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자, 지금 갈 곳이 여긴데. 뗏목이 아래까지 가는 줄 알고 지금 뗏목 노래하고 온 건데 전혀 가질 않네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동굴이 있는 걸 보면 여기 이 녀석들 치우면 있나? 아, 이거였네요. 삽질했습니다. 뭐 그래도 뗏목으로 돈은 좀 벌었으니까 그걸로 위안에 삼자.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고 위를 아니다, 열쇠를 넣으면 위에 입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게 몇 번째 던전이죠?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번째 던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옷의 던전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른 거니까. 자, 일단은 오늘 얼굴의 신전까지 왔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